여러분이 잘 몰랐던 시크릿 피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이혼한 연예인들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상대 배우자가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일방적인 고백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뒷이야기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배우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을까요? 해석은 시청자들에게 맡긴 채 열린 결말이라는 그럴싸한 컨셉을 내세운 TV조선에 이제 혼자 다가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자는 중립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한 사람의 일방적인 고백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서 4%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해 박지윤을 간접적으로 저격하는 글을 연이어 올렸던 최동석이 방송을 통해 박지윤과의 이혼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동석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토로했는데요. 마치 이 프로그램이 이혼 피해자들의 모임인 것처럼 한쪽의 이야기만을 전달하며 그 이야기를 사실인 양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23년 10월 31일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예계에서 대표적인 인꼬부부로 손꼽히던 이들의 갑작스러운 이혼 발표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최동석은 이혼 후 9개월 만에 방송에 출연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4년 만에 다시 방송에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저에게는 전부이고 제 인생보다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로 애틋한 부성애를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혼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놓아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혼에 대한 제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집에 없었고 아이들을 찾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자고 일어난 뒤 기자의 전화를 받고서야 이혼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사자인 최동석 씨에게는 매우 갑작스러운 통보였던 셈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동석 씨는 이혼 전 조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최동석 씨는 물론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함께 살다가 헤어질 수는 있지만 아이들과는 결코 헤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녀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건. 대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후 양육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두 사람 사이에서 양육권은 결국 엄마에게 돌아갔습니다. 최동석은 면접 교섭을 통해 2주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그는 항상 아이들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에 적응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아이들을 보지 못하다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먹고 남긴 음식이나 벗어둔 옷 같은 흔적을 치우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어야 아이들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며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양육권 분쟁의 승자가 주로 엄마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양육은 최동석이 대부분 맡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네요. 바쁜 엄마보다 매일 아이들과 함께 지냈던 아빠가 이제는 2주에 한 번밖에 아이들을 못 본다는 게요. 제주에서 지내는 동안 아빠가 밥을 챙겨주고 아이들을 돌봤고 박지윤은 서울을 오가며 바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엄마는 엄마인가 봅니다. 양육권 싸움에서 이긴 걸 보면 박지윤이 강한 사람인 건 확실해요. 박지윤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려간 걸 보면 최동석이 안쓰럽긴 하지만 뭔가 하고 싶은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아이들을 핑계 삼아 못한 얘기를 풀어내는 느낌이네요.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건 알겠지만 방송에서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좀 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잘못이 있었으니까 이혼을 당한 거겠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이혼까지 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박지훈이 씀씀이가 큰 건 원래 그런 것 같고 자기가 더 많이 벌어서 잘 쓰는 것일 수도 있죠. 더 센 폭로가 너무 궁금하네요. 이건 일방적인 고백처럼 보이고 동정심을 유발해 돈을 벌려는 것 같아요. 이러니 최동석에 대한 동정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박지훈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맙시다. 이 프로그램의 정체가 뭐람. 한쪽 이야기만 듣고 시청자들에게 알아서 생각하라니 이런 프로그램도 있나 싶네요. 한편 지난 2024년 6월 최동석은 자신의 SNS에 친구들이 질문을 한다며 한 달에 카드값이 4,500만 원 이상 나오면 과소비 아닌가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누가 썼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이 글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박지훈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나운서로 입사 동기였던 최동석과 박지훈이 결혼 후 특별한 부부 생활을 보여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이혼 사유를 궁금해하며 과거 최동석이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7월 최동석은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내 편이 없는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는 인생만큼 힘든 게 또 있을까? 살면서 후회스러운 것 중 하나는 상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내 마음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한 것이다. 꿈에서 누군가 내 손을 잡고 너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 손을 잡아주고 싶었다고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 소중한 것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사람과는 인연을 맺지 말아야 한다 등 의미심장한 글들을 작성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 듯한 이러한 멘트들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공유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최동석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박지훈을 겨냥하는 듯한 글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누가 제주도에서 살자고 했니? 난 여기가 맞네.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한남동 로터리에서 차를 돌리지 않은 거야. 그때가 하늘이 준 기회였는데 라는 글이 공개되자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 박지훈의 바람, 불륜, 또 별거 루머 등이 퍼지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최동석이 올린 충격적인 영상 게시물이 정점을 찍었는데요. 바람 피운 여자에게 절대 돌아가지 말라는 글과 함께 올린 해외 영상 일부를 보고 누리꾼들은 박지훈의 잘못으로 두 사람이 결별한 것 아니냐는 추측성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관해 최동석은 저희 부부에 대한 많은 억측과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일부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내의 책임으로 조작되고 왜곡된 부분을 정정하고자 하며 이러한 억측이 계속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박지훈 또한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말과 글을 접해왔으며 그중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합니다. 미처 밝히지 못한 속사정을 알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야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논란이 잠재워진 후 최동석은 또다시 사람은 두려우면 말이 길어진다 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뒤끝 장렬. 무슨 남자가 저래? 처음에는 박지만 나쁜 줄 알았는데 최동석이 더 구리네.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만 아는 건데 할 말 있으면 직접 하지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지 모르겠네. 박지훈이 왜 이혼했는지 알 것도 같아. 물론 박지훈의 잘못도 있겠지만 박지훈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최동석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구는지 모르겠어. 마치 욕망 아줌마를 밟으려는 것처럼 보여.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최동석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게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었을 텐데 안타깝네.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4년 만에 방송 출연을 결심했다는 최동석의 진심은 뒷전으로 밀리고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이혼 사유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과연 최동석의 이 프로그램 출연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